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소은신당 전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닭띠분들하고 쥐띠분들에 예, 대해서 말씀해 예.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정육생 닭띠들이, 네. 이 닭띠분들이 네. 이번에 들어오는 삼재는 몸에 칼될수가 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봐야 되고, 네. 크게 타격은 없었어도, 네. 조물조물하게 여러 가지 좀 운들이 좀안 좋았어. 네. 올해 2021년에는 그래도 닭이 암탉이나 수탉이나 이제 네. 날개짓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네. 내 이제 시대가 돌아와요. 시대가 네. 돌아오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연 중에 타인분들도 네. 이렇게 좀 도와주시려고들 많이 해요. 57년 정유생 닭띠들은 네. 내년에는 그래도 바라지 않는 곳에서 타인의 도움에 손길이 좀 뻗칠 거예요. 네. 그 손길을 잘 받으면 그래도 사업하는 분들, 내가 조금 집이라도 옮기려고 하는 분들, 또 건물이라도 좀 매입을 해볼까 하는 분들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수니까 한번 잘 그래도 다니신 데 있으면 네. 가서 상의도 하시고, 때가 언제쯤 될까 이런 분도 상의하셔서 하면은, 그래도 우리 그렇죠. 7월달, 8월달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하시면은 네. 안정권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럼 이제 69년 기유생들, 네. 독자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주위들의 사람들의 손길을 좀 뻗쳐야 돼. 기유생들이 50대 그래도 훌 넘지는 않았어도 이제 넘다 보니 원래가 조금 고개가 빳빳해요. 배운 분들도 많이 있고 학문의 지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목소리도 청도 크고 이제 그러지만, 너무 외성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내성적으로 담아 있던 부분들을 이제 타인들한테 조금, 윗사람들이 됐든 밑에 사람들이 됐든 동료분들이 됐든 조금 이렇게 해서 의논 공론해서 하시면 크게 손해는 그렇게, 예? 보지는 않고, 그래도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조금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술, 과음 조금, 폭식 요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82년 신유생 닭띠들, 남자나 여자나 방광 쪽, 자궁 쪽 조금 조심하시고, 조금 이상하시면 그래도 가서 얼른 약이라도 먹고 주사라도 하고 이제 자문을 조금 받아보시면 그래도 조금 넘어갈 운이 돼요. 93년생 의욕적으로 임해라. 결과가 좋다. 시험을 보신 사람 시험 보고, 관직으로 나갈 사람 관직으로 나가고, 왠지 동서남북을 다 봐도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응? 너무 거독하지 않게 그렇게 가시고 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심사숙고 없이 빠른 결정을 해서 손해 볼 일이 없을 수 있게끔, 그래도 주위에 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또한 띠, 쥐띠. 쥐띠를 좀 봐시. 쥐띠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빠요. 그냥 하는 것 없이 그냥 들랑달랑달랑 지방을 들랑달랑. 쥐띠의 일생 운세를 보면은, 응? 재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그렇게 돌아다닌다 있는다 해도, 그래도 모이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쥐띠생들이요. 능승능란해서 머리들이 좋아. 근데 머리가 좋은 만큼 어떤 사람은 머리 따라 몸 따라 따라 이러는데, 여기는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잘 돼. 몸에서 생각하면 머리도 따라오고. 그래서 괜찮아요. 44년생 그래도 마음을 편히 갖고 세상을 달리 좀 보면은 범위가 넓어지니까 조금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라.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에 경자생, 마음에 두지 말고 뭐든 있으면 밀고 나가고, 내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을 조금 보고 조금 갈수 있으면 가라. 그 이제 72년생은 인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맞다. 밀려오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게 이제 긍정,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너무 생각 없이 조금 내 자신만 믿지 말고, 그래도 이런 부분도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작은 일에도 꼼꼼히 처리해야 되고, 또 48년 때 너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그냥 등산이라도 이렇게 그냥 높은 데 말고 낮은 데라도 동네라도 한 바퀴 그렇게 도시면서 하고 그러시면, 그래도 쥐띠들이 48년생이면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건강, 너무 술 같은 거 잡수지 말고. 근데 이 쥐띠분들이 건강을 또 의외로 많이 챙기셔요. 생각보다는 좋다는 거 잡수고 또 이러거든. 그러니까는 건강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쥐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사귈 때 이게 좀 뭐라고, 누가 이렇게 마음에 거리가 없어.
내 마음같이 똑같이 보고 아, 저 양반 이러니까 나도 좋게 내 마음같이 서로 그렇게 격의 없이 그러니까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귀엽게도 잘 따라주고 또 위에서 또 분들은 또 밑에 분들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분이 많아요. 장기도 많지만은 또 그러면서 이아래 상생 그런 분도 많이들 가시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짓대들은 네. 운세를 보면은 재간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일은 거의 없는데 네.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또 원상복귀가 돼요. 그리고 귀인들이 꼭 도와줘요. 이 짓띠분들은 혼자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산단 말이 있잖아요. 네, 짓띠분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저기를 하니까 그래도 너무 올 그 들어온 삼재 뭐 올해 뭐 어쩌고 뭐 뭐가 어쩌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경자년 해가 됐다 할지라도 짓띠분들이 올해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운서로서 잡은 분들도 많아요. 사업적으로도 조금 범위 넓혀가는 분도 계시고 확장해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동서남북도 좀 보시고 하셔서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발폭을 넓히셔야 돼. 네. 그럼 발폭을 넓히시다면 어깨폭도 넓어지겠죠? 그렇죠. 생각도 넓어지고. 그러면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예.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네.